활의 라이저 중앙에 위치한 활을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립을 쥐는 형태와 동작을 말할 때도 역시 그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정된 그립은 밀면서 버티는 팔과 어깨의 힘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그립의 모양과 그립의 위치에 따른 힘의 방향의 변화, 그리고 그립의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바른 그립 모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활을 쥐기 전에 먼저 빈손으로 다음과 같이 연습을 합니다. 왼팔을 펴고 손가락을 위로 향해서 벽면에 손바닥을 밀착시킨 것 같이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그 모양 그대로 주먹을 쥐었다가 반만 살짝 펴입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는 표적 방향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때 손 전체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손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힘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활의 그립 부분을 잡고 빈손으로 연습해둔 그립 모양을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빈손 자세에서 만든 그립 모양 그대로 활의 그립 위에 손을 얹어서 활의 피부 포인트에 그립을 쥐는 손의 피부 포인트를 일치시키고 활 그립의 센터라인이 활을 쥐는 손의 피부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부드럽게 그립을 쥐어야 합니다. 이때 활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손등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밖으로 빠지게 되어 엄지손가락 하나로만 버티는 그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쥐어야 합니다. 그립을 쥐는 개인의 신체 특성과 자세가 모두 다르므로 그립의 형태와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립 쥔 손의 프레셔 포인트의 위치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립의 목표가 됩니다. 그립을 쥔 손의 피부 포인트를 활의 피부 포인트에 밀착시켜 버틸 때 힘이 집중되는 부분은 프레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립을 쥔 손과 활의 그립이 실제적으로 접촉되는 면은 손바닥 전체가 아니고 피부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를 연결하는 타원형 부분이므로 피부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와의 거리와 각도가 전체적인 힘의 강도와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립을 쥐는 손바닥의 피부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를 연결하는 직선과 활 그립의 센터라인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라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버티는 힘의 강약도 영향을 주게 되고 표적을 향하는 힘의 방향이 좌우로 어긋나게 되어 조준한 방향으로 화살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손목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그립의 위치가 센터라인보다 밖으로 위치하게 되면 프레셔 포인트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바깥쪽인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엄지손가락 부분의 힘에만 의지하게 되어 안정적인 버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드로잉부터 불필요한 힘이 그립의 왼쪽에서 계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슈팅 시에 팔과 활이 3시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그립이 밖으로 풀리거나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되어 경직된 그립의 원인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손목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그립의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왼쪽을 가리키게 되면서 힘의 방향도 왼쪽을 향하게 되어 슈팅 시에 팔과 활이 9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버티고 있는 왼팔이 너무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슈팅 시에 버티는 팔에 활줄이 닿게 됩니다.
그립을 쥐었을 때 센터라인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립의 높낮이도 그립의 안정성이나 버티는 힘의 강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립의 위치가 너무 높으면 피벗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 간의 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손과 손목의 힘만으로 밀게 되면서 팔의 윗부분 근육만 사용하여 버티게 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안정적인 버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손목을 약간 아래로 꺾어서 낮은 위치에서 그립을 잡으면 피벗 포인트와 프레셔 포인트 간의 거리가 길어져서 활의 그립과 더 넓은 면에서 밀착되기 때문에 그립의 안정감이 좋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어깨와 팔의 힘을 이용하는 안정된 버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업을 했을 때 엄지의 두 번째와 검지의 세 번째 마디가 일직선으로 표적을 향하게 하고 적절한 손목의 꺾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시선에서 그립 잡은 손등이 너클 관절이 모두 보이는 정도의 그립이 좋은 그립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그립의 높고 낮은 위치의 장단점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신체 구조나 기술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립감이 좋은 그립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활의 그립과 자신에게 적합한 프레셔 포인트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성형이 가능한 접착제 등을 이용해서 프레셔 포인트가 활의 그립에 확실히 밀착될 수 있도록 활의 그립을 약간 가공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립이 밖으로 빠지는 선수의 경우에는 활의 그립의 왼쪽을 약간 높게 가공하여 그립의 형태를 보완하는 것으로 편안한 위치에서 그립을 쥘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많이 주고 그립을 잡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숙련된 선수들도 과도한 긴장감이나 나쁜 습관에 의해서 그립을 잡는 손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립을 쥐었을 때는 그립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힘만 사용하게 되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강한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립에 힘을 주게 되면 손부터 팔 그리고 어깨까지 모든 부분이 경직되어서 손과 팔에 흔들림이 생기면서 조준이 흔들리고 안정된 슈팅을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활줄을 당길 때 활줄에 당기는 힘의 감각을 그립에서 민감하게 느껴서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유연한 그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립에 힘을 빼는 방법으로는 빈손으로 그립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손목과 너클을 고정시키고 부드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서 유연한 그립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실제로 활의 그립을 쥐고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립을 쥐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립의 목표는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프레셔 포인트를 센터 라인에 일치시켜서 방향성을 확보하고 오른팔에 당기는 힘에 완벽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왼팔의 힘과 감각이 프레셔 포인트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셔 포인트의 유연하고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립을 쥐는 손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면서 손 전체가 경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드로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그립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프레셔 포인트가 활의 그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기는 팔의 힘과 균형을 이루는 섬세한 힘의 전달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